삼국지 제갈량과 사마의 편. 온갖 병법을 써도 불리해진 제갈량. 드디어 사마의를 열받게 만들기 위해 온갖 멘트를 퍼부어 화를 돋게 하는 격장술을 펼치는데, 과연 제갈량은 이 싸움에서 사마의 기세를 꺾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결국 신영철 감독에게 옐로카드와 함께 레드카드가 동시에 나오면서 자격박탈로 지금 완전 퇴장 조치가 주어졌습니다. 아, 예. 그렇네요. 제갈량은 그렇게 사라지고, 하지만 오히려 힘을 내는 제갈량의 군사들. 아, 오늘은 내가 임시 제갈량이에요, 원따봉. 제갈량이 없다면 무주공산 아니겠는가. 하지만 셋업 야스톡 꽂혔습니다. 야스톡. 뭐 신영철 감독처럼 감독이 팀을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때, 예, 네, 선수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제갈량은 자리에 없으나 그의 지략과 책략은 살아있구나. 무풍지대에 부는 지략가의 전력이여, 적벽대전 뺨치는 한판 승부.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즐겁게 즐겁게 즐기면서 하라고. 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군사들이여 두려워 말라. 제갈량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갈량 짱. 장수들이여, 이 모든 게 다 계산된 전략이여. 마음껏 싸우시오. 사마의 군사들의 사기는 이미 꺾였다오. 무찔러라, 불태워라. 제덕, 민웅, 진용, 신봉. 한전의 장수들이여,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오. 제갈량은 죽지 않는다. 먼저 퇴근할 뿐. 에이, 이런, 내가 사마였구나. 짜증나. 장수들의 사기는 이미 충만하나니 승리는 한전 군사들의 차지로세. 풍악을 울려라. 제갈량, 제갈량, 아싸 제갈량. 퇴근한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찾았네.